올 때는 물뿌리와 나무 껍질이 식량이었다고 하시며 오실 때마다 취나무를 달게 드시곤 하시던 경외하는 수령님을 자신께서 너무나도 검소하게 생활하시며 인민에겐 참으로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셨습니다. 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시며 대규모 철 생산 기지를 꾸려주시고 끊임없이 찾아주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그 크나큰 믿음과 사랑, 여기 철의 도시 인민들은 더욱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우리 수령님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모시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랑 속에 맞이했던 이들이기에 영원한 추모의 리로 굳어진데도 비통한 심정 가실 수 없습니다. 여성 영웅이신 김종숙 어머님을 그려보며 언제나 마음속에 우러러보게 되는 역사의 땅 애경. 여성 영웅을 일찍이 잃은 슬픔도 끝이 없는데 위대한 수령님과 또 헤어지게 되었으니 이 나라 인민의 마음 절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숙 동무가 기뻐하게 사진을 잘 찍던 것이 자신의 곁에 어머님 곁에 세워주시던 그날을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교실에까지 꿈없이 들리지요. 몸소 학부형이 되어주신 그런 친아버지를 다시는 배울 수 없다는 이 소름 누를 길 없습니다. 한인철 영웅의 어머니도 추모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설마 대고조의 나날 경성 땅에 이름 없던 작은 아마 공장에 몸소 찾아오시어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의 거대한 봉화를 지켜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용도에 좌우 흐려오는 눈물 속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것을 돕는 보람으로 여기시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셨던 공업도시 함흥에도 인민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계속 피워야 한다시며 영예 군인들을 따뜻히 보살펴 주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품을 그리며 오젯날의 화성병사들과 아내들도 눈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영예군인 지배인이 왔다고 가정의 두 손목 잡아주시며 전사를 끝없는 행복의 절정에 세워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품, 정녕 우리 인민은 그 품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신포시를 자신께서 몸소 보살펴주시겠다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그 음정 가슴 뜨겁게 새겨집니다. 논바다 어로공의 가정에도 들리시어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의 영상을 어르며 비분을 누르지 못합니다. 우리님 모두를 한 품에 안아주시고 끝없는 사랑 베풀어주시던 오보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이 슬픔 속에 새겨지는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의지였습니다.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으로 하여 온 나라가 피곤에 잠겨있던 7월 13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를 찾으셨습니다. 인민을 언제나 백전백승의 한 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지배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계신다는 든든한 믿음이 있기에 가슴 내리는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 인민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의 품을 찾아 해외 동포들이 왔습니다. 언제나 환히 웃으시며 반겨주시던 자유로운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없이 누워만 계시니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동포들은 기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